대청소하는 날 다 청소 구역 나눠줬더니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? 그러는데 이게 환장하는 거죠. 이럴 때 옛날처럼 나와 이 새끼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럴 때 둘러대는 거예요. 거짓말에 화신이 되는 거지. 그때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, 첫 번째 방법은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. 못 들은 척. 걔는 애들이 그 애들도 다 알아요. 저 새끼 뽀질 아니다. 애들도 지겨워요. 근데 선생님이 또 그러면 또 이게 애들도 고단한 거. 그럴 때 못 들은 척해. 그러면 이 녀석도 좀 한성질 하는 놈 같으면 선생님 왜 저 제 말 씹으세요? 그럴 때 또 어떻게? 또 머리 돌려서 거짓말. 아, 그때 시침이 뚝 되는 거야. 아, 뭐라 그랬어? 이렇게 다 같이 연습. 시작. 아, 뭐라 그랬어? 아, 선생님 딴 생각하는 못 들었네. 미안해. 근데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어. 그럴 때 또 거짓말 해야 돼. 아, 교무실에 선생님 급한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면 같이 가면 얘기할까? 같이 가자. 그래서 따라오는 게 봤어? 거기까지. 이게 뭔가 상대방이 저는 이 영어 단어 중에 진짜 웃기는 단어가 우울이라는 단어. Depression. D-E-P-R-E-S-S-I-O-N. D-E는 다운이란 뜻이에요. 프레스는 누다. 진 울린 거예요. 우울한 애들은 뇌가 이렇게 수축이 돼서 결국 점으로 되더라 이거예요. 그런데 어머니도 마찬가지. 이제 점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내 말이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? 다 돌아가, 다. 얘네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내가 더 우울해야 돼. 그러면 필승이야. 점이 더 작잖아, 내가. 그러면 이겨요. 근데 그렇게 교직을 할 필요가 있어. 그래서, 아, 얘가 지금 내 말을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.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야. 이 학부모가 어렵다. 어떤 거짓말? 시의적 거짓말이 필요하다. 그건 비단 거기뿐만 아니에요. 제정신 아닌 부장, 제정신 아닌 교장선생님. 일주일에 세네 번을 술 먹자고 하는 교장선생님 계셔. 일주일,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낚이시면 안 돼. 거짓말에 화신이 되셔야지.